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 문제. 우리 주택관리사. 문제집 거의 마감 분위기 왔죠? 자, 414페이지 보시면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부증자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2번이 답이에요. 원래 이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부증자 연대채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 부증자 연대채무는 개인의 그 개인 간의 부담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공동 불법 행위자 간에는 부담 부분도 있고 구상권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2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을 할때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지명할 때는 행위 능력도 있고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되지만,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보증을 지명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답은 뭐죠? 5번이네요. 17번입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 시및 체결 후 채무자의 정보 변동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보증인에게 할 의무가 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입니다. 보증계약 체결 여부 등 중요한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조사까지 해서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18번이죠. 채무 인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2번을 보시면 이에 관계없는 제3자도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자와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요.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도 없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틀린 것은 2번이 답이네요. 자, 19번입니다.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채권의 준점유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죠.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준점유자라고 하고,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면 변제로서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가면서 기증품을 맡기고 변호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변호표를 제가 분실해서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이 그 변호표를 뒤물고 그제 기증품을 받아갔다면, 그 사우나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 변제한 거고요. 그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려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5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가 선이라면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선이고 무과실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20번입니다. 법정 변제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데, 1번을 보시면 법정 변제 충당은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아니죠. 지정을 안 하면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조심할 것은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고요. 2번,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을 보시면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맞겠죠? 왜요?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3번 문제죠. 갑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X토지 병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이러한 재산 은닉행위는 사해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소송 상대방은 채무자인 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기억, 갑은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니은문도 X입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 X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게 꼭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은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을 소멸하였으면 원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죠? 그죠? 병의 갑에 대한 채무 소멸시효 원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네. 그죠? 1번 X입니다. 1번.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 취득권 행사해야 된다. X입니다. 5년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전 등기된 날로부터 5년인 것이 아니라 매매 시부터 5년이기 때문에 1번 X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기역,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므로 기역은 X가 되고요. 니은번 맞죠?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야 되므로 니은번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가액 반환이 원칙이 아니라 현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안 하고 2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금전 채무 불이익을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되지만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 답은 먼저 4번이죠.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죠.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4번 보시면 지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상 배상액을 청구와 함께 본래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이게 해설이 잘못됐네. 그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답은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X죠.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X입니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과실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2번 보시면, 채무불이익에 관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그 금액을 정함에 참작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채무자가 주장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 3번.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받았다고 해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 금전 채무 불이익이 있다면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고, 4번의 해설에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네요.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 시작일은 채무 이행을 통지받은 때이다. 아닙니다. 최고 기관이 경관 후부터 지체 책임을 지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8번 문제죠. 면책적 채무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면책조 채무인쇄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의 채무자가 면책이 되는 형태를 말하고요. 물론 채무 자체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자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1번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답이죠. 반복적입니다.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 되네요. 11번입니다. 변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우리가 채권 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이 뭐예요? 영수증의 교부죠. 영수증을 받는 것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지만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또 변제와 담보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 보시면 채권자는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대위권 행사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채권법 강론해 가지고 계약 총칙으로 왔죠. 428페이지입니다. 1번이죠. 계약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사용대차죠. 자,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우리가 사용대차는 무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편무계약이에요. 임대차는 물론 쌍무계약이지라서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짐으로 쌍무계약이다. X.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기 때문에 항상 편무계약입니다. 자, 2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3번처럼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성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이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죠. 자, 우리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발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성립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승낙할지 말지는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승낙자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에요. 따라서 한번 보시면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곳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왜요? 승낙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니까 무효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사인 과실층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5번처럼 계약 교소 과정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4번 보시면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서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따라서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이죠. 자,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말하고요. 이런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잖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이하게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자, 우리가 변제와 담보 목적이 교부된 어음에 반하는 동시인강입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다만 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다만 담보 목적이 교부된 어음에 반한가 변제는 동시 이행관계지만 지연 배상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죠. 원인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 반환과 동시 이행관계를 주장하여 원인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X.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이행관계. 다만 지연 배상금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 예를 들어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거죠. 만약에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대금을 못 주겠다라는 이 동시이행항변권도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의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법정 해제죠.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가능하고 그때 취소 해제됐을 때 병은 보호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해제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고 해제 취소됐을 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이죠. 갑과 을은 갑소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과 을이 계약해지려는 원상회복금으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 동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으로 지연손해배상금률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약정이자와 상관이 없이 정해지므로 1번이 X가 되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우리 조심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두 번째,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뭘 양수했다고요? 채권이죠. 그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채권 자체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억 보시면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이니까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닌 거죠. 2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집행했다면 제3자죠.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했죠? 그러면 이것도 채권의 양수이니까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3번입니다. 합의 해제 해제가란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합의 해제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요. 합의 해제 해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인가요? 기억, 정기행인데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채무불이행이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 약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약정 해제 사유가 있죠? 해제할 수 있겠죠. 2번,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등이죠.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이란 쌍무계약 일방의 이행불능이죠. 불가항력이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위험부담 문제인 것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4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요. 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도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할 수 없는 것은 닌 디귿에서 두 개에서 3번이 답인 거예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정갱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1번, 이행지체 최고해야 됩니다. 디귿번, 이행불능 최고할 필요 없죠. 1번, 이행지체인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이 있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이 바로 뭐할수 있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비읍번,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인데 추완이 가능하면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시읍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은 이행지체로, 이행지체 경우,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인데 추완이 가능한 경우. 하나 더 있어요. 채권자 수정지체입니다. 자,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인데 추완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 수정지체. 요세 가지 외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이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도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니까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를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자, 해지라는 것은 뭔가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역할을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장래향하여 그 역할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번. 해지의 효력은 계약 성립 당시에 소급함으로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8번이죠. 다음 중 해제권의 소멸시효가 아닌 거죠. 자, 소멸시효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다만 제척 기간이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해제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해제권의 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법 총칙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